그 사람들의 인생을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 사람들을 통해 생각의 다양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제가 영화나 연극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궁금했어요. 책을 보건 간에, 영화를 보던 간에 뭐 주연 배우나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을 캐릭터화해서 칵테일을 많이 만들거든요. 책을 보면서 그 당시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칵테일을 마셨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앨리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앨리스가 원더랜드에 들어갈 때 그 가든에서 도망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험을 최대한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꽃집 안에 조그만 문을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마치 세상에 없던 공간처럼 원더랜드라는 공간이 펼쳐지거든요. 맛과 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즐거움을 함께 드리고 싶거든요. 베이스는 클래식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트위스트를 감미하는 편이에요. 테리스 부티크 같은 경우는 부티크라는 단어 자체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향이랑 같이 서브가 돼요. 장미 아로마를 저희 플로리스트가 직접 만들어서 그 에센스를 드라이 아이스에 넣으면은 연기가 올라와서 향을 같이 드실 수 있게 준비가 돼서 보는 즐거움 그리고 후각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향기로운 칵테일이에요. 스펠로가 태어난 이태리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칵테일이 네그로니라는 칵테일이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식전주이기도 한데요. 여유가 묻어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 그거를 스펠로에 맞게 약간 트위스트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얼음을 쓰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그 컷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태어난 곳이 이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아이스를 안에 넣고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고통을 태워가지고 향을 입힘으로써 그 남성적인 느낌을 좀 더 감미한 그런 컷테일이에요. 클래식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그리고 트위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 얼마만큼 하는지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스는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고 집중인 것 같아요. 바텐더라는 직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게 매력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여유로우신 분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편안한 공간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만드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모두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못하죠.